활선에다가 가져가게 되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팀입니다. 오늘은 기발한 아이디어의 스트립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저렴한 가성비로 3년 전에 메가 히트를 쳤던 썬키에서 출시한 신제품 자동 스트리퍼가 그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전기 작업할 때 가장 번거로운 부분이 뭘까요? 물론 전기 작업 다 어렵고 다 위험하지만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반복적인 스트리핑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벤치로 작업을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일반인 분들에게 이 작업도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맨날 피복 덜 벗기고 안에 있는 선찌 피고 하면 문제가 되고 위험하기도 하고 전기 작업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썬키에서 2023년 새롭게 출시한 SEV-688V입니다. 맞습니다. 고급형 자동 스트리퍼예요. 스트리퍼의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끝! 내가 피복을 벗기고 싶은 전선을 안에다가 집어넣고 당기기만 하면 피복이 벗겨지는 거니까 1초만에 피복을 벗겨주는 굉장히 편리한 공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스트리퍼의 편리한 기능이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게 뭐냐면 중간에 피복을 벗겨내는 거. 우리가 지나가는 원선에서 한 가닥을 더 따내야 되는 경우가 실생활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벤치 같은 걸로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하지만 스트리퍼를 활용을 하게 되면 찝고 잡기만 하면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을 거짓말 조금보다 한 100배는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100배는 조금 오반가? 잡고 뜯고 아 100배 될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소개를 해드릴 SEV-688V 고급형 자동 스트리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관을 자세히 살펴봐드리게 되면 손잡이는 TPR 재질로 되어 있고요. 미끄럼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물 수 있는 규격은 최대 12mm까지 좌우 플러스 마이너스 다이얼로 무는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일정하게 피복을 벗기 위해서 거리 조절도 가능합니다. 일정하게 거리를 맞춘 후 아래쪽에 다이얼을 쪼아주게 되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전선의 반복적인 커팅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손잡이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커팅 부분과 압착 부분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압착 부분은 고정되는 방식이 아닌 내가 손으로 일일이 압착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커팅 부분은 굉장히 잘 넣어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전선 작업 어찌저찌 하고 싶은데 뭐가 무섭죠? 맞습니다. 감전될까봐 무서운 게 이 전기 작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검전 기능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이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검전 기능 없었으면 크게 소개를 해드릴 만한 제품은 아니거든요. 자, 핸드폰을 충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활선 상황이 되는 거죠. 위쪽 뚜껑을 열게 되면 미리 동봉되어 있는 건전지를 제가 끼워놨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잘 맞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닫고 아래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작동 대기 상태가 되거든요. 삐삐 했죠. 이때 활선에다가 가져가게 되면 비접촉 검전기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 전선이 활선인지 아닌지를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기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와, 저도 이게 끈다고는 다 끄는데 한 번씩 잘못 끌 때도 있어가지고 팍 튈 때가 있거든요. 진짜 무서워요. 이게 감전은 안 된가본 사람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전기 작업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검전기와 스트리퍼 둘 다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되니 편리한 공구가 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일반인 분들은 더 이상 전기 작업을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금액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스트리퍼 고급형과 비접촉 검전기 일체형이 3만원 정도면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금액이 당연히 단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금액을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혹시나 저렴한 스트리퍼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썬키는 원래 가성비가 좋거든요. 썬키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슬림형 헤드라인 SAS-20, SAS-32, SAS-55 만원이 하지 않는 금액이니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가서 스펙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SEV-688V 5개와 슬림형 스트리퍼 각 1개씩을 나눔이 배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이 배틀 신청을 해주신 분을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점점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전기는 신의 한수예요. 저 검전기 맨날 작아서 잃어버리거든요. 얘는 잃어버릴 일이 없지. 이만한 크기는 잃어버릴 일이 없죠.